한국에 오는 프랑스인은 서울에 아파트가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몇 년 전부터 선진국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가난의 상징인 아파트가 수도인 서울에 많냐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서구권 등에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이 선진국이라던 건 확 부풀려진 이야기였구나 하는 순간 가까이에서 아파트를 지나게 되면서 화들짝 놀라버렸습니다. 자국의 아파트엔 절대로 없는 이것들 때문이었는데요. 너무 좋아 보인다며 한국의 아파트로 이사와 살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어떤 것에 가장 놀랄까 하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집 창문으로도 보이는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어째서 놀랄 일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심지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서 서울의 시내로 진입하면서 보이는 아파트들의 모습이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장관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밤에 펼쳐지는 건물 간판, 불빛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야경은 많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파트에 대해 특히 더 놀라워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아파트 외관뿐 아니라 다른 것들을 특히 더 놀라워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아파트만의 깜짝 놀랄 편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 외국 사람들에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국 아파트 시스템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에서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부자들이 아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실제로 인터넷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 주택에서 살고 있고 아파트에서 사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TV 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프랑스 대표 오헬리형은 프랑스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주로 도시 외곽과 같은 가난한 동네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아파트 역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막상 한국의 아파트에 내부에 한번 들어온 외국인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방문한 외국인들마다 만약 자신이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반응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긴 건 한국만의 독특한 사정과 국민들의 성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국토의 6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들도 대도시 위주로 모이다 보니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즉 이를 활용한 주거 방법 중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양의 경우 근대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주거용 건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아파트는 대부분 가난한 서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연구임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아파트를 주택보다 안 좋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의 발전은 유럽과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해방 이후 6.25 전쟁과 냉전 시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목표했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빠르게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인구 생산력 증대를 위해 공업도시 건설을 국가 주도로 실행했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 사이에는 대도시 진입이 곧 성공, 성공하려면 올라가야 한다라는 등의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한국은 보릿고개를 탈출한 지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된 국가였습니다. 50년에서 60년 전 많은 이들이 서울 드림을 안고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서울은 극도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탄을 떼고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했으며 온수도 없어서 겨울에는 공중 목욕탕을 가던 당시 가난한 서민들은 조그만 새빵조차 구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수세식 화장실에 온수와 난방도 갖춰진 아파트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한국인의 성격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격 덕분에 유럽의 노동자들을 위한 거주시설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외국인들을 놀라게 할 한국 아파트의 현관문 시스템이 공개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원패스 시스템입니다. 원패스 시스템이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공동 출입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굳이 어플을 실행하지 않아도 블루투스만 연결되어 있으면 공동 현관 출입문 3m 안에 접근식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굳이 번거롭게 주머니나 가방에서 공동 현관 키를 꺼내는 과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비접촉을 선호하는 코로나 시대의 현관문 같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나 물건에 손을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질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으로 화제가 됐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진까지 함께 공개되면서 외국인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진 아래 달린 여러 댓글을 살펴보면 아니 이제 나의 문도 자동으로 열린다고?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동네는 지문은커녕 아직도 열쇠를 쓰고 있는데 이러다 곧 한국은 지문도 필요가 없어지겠네.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다 이런다며? 라며 놀랍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여러 댓글들처럼 외국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외국에는 자동 출입 시스템은커녕 지문 인식도 보편화가 되어 있는 나라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도어락으로 집으로 들어가기보단 열쇠로 문을 여는 장면들을 많이 보고 접했을 텐데요. 한 외국인은 한국인들이 집에 출입할 때 심지어 회사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번호 인식 시스템이나 지문 인식 방법의 자동 첨단 키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은 손가락 간수를 잘해야겠다. 모든 게 손가락 하나로 끝나나라는 등의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키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심지어 키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던 외국인의 부러움이 담긴 농담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국의 현관문을 수동으로 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외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은 열쇠 수리공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외국의 직업 중에서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직업이 열쇠 수리공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라면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인 유럽의 열쇠 수리공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열쇠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쇠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은 충분히 감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열쇠를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났을 때인데요. 오히려 너도 나도 다 열쇠를 쓰니까 비용이나 유지하는데 더 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집에서 나올 때 현관문 열쇠를 깜빡하고 들고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저 밖에서 분실해서 열쇠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현관문만 열어주는 데는 문제였는데요. 누가 봐도 아주 간단한 일이기에 많은 금액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당시 수리공이 제시한 금액은 한화로 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잠긴 문 하나만을 열어주는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심지어 엄청나고 복잡한 그런 대단한 기술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마스터키인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것으로 1초 만에 문을 열어준 것이 전부였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아마 한국에서 벌어졌으면 난리가 나고 수리공은 사기죄로 잡혀갔을 것 같은 수준인데요. 현재까지도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열쇠는커녕 그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열리는 현관문 시스템을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들은 한국 아파트의 최첨단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싱크대 개수대에 물이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해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변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면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모니터는 이제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워하는 것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내부의 조경마저도 굉장히 신경 쓰다 보니 이러한 것들은 아무렇지 않은데요. 단지 내부와 주위의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체육센터와 다양한 상가들,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는 곳도 있기에 굳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처럼 완벽한 인프라를 가지지 않고서는 쉽게 보여줄 수 없는 모습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보며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아파트의 진가가 전 세계로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